이모경은 꼼짝도 안 하고 전반전 기록을 살펴보고 있다. 최하위 약체팀에게 쩔쩔매다니 어이가 네, 없다. 그냥 도착하는 날부터 애들이 나를 상당하게 안 해. 잠시 쉬고 있다가 용수철처럼 발딱 일어나는 선수들. 호랑이 감독이 떴다. 당장 살얼음판이 쫙 깔린다. 자, 이마까지 길게. 아르이 때 한두 번 쓰때로 이마? 야, 미스 스르노만에 니까이 데끼르게 다 난데 지금 다시 막 하시란노. 어? 너 지금 서두 프레이야? 네가 지금 프로야? 어? 야. 지난해 우승팀인 메이플 레즈에는 늘 취재진이 따라붙곤 한다. 1년 전 이모경이 한국에서 스카우트해온 김진순. 무슨 키큰게 스탠드 때리면서 그 자리에서. 슈터로서 박진감 있는 공격을 펼치라는 주문이다. 뭐 하고 있어 지금? 아, 고치 입고 나가라. 포워드 바운드 패스 가르고 이래. 이 멍. 아우. 바운드 패스 가르고. 선수들에게 당근과 채찍을 적절하게 싸운 이모경. 지금은 호된 채찍질을 가하고 있다. 오늘 경기에서 만일 지기라도 한다면 그동안 쌓아올린 신화에도 흠집이 날 것이다. 힙합가라 볼을 뭐라고 했어? 4프레임만에 되는 다도 있다. 오바! 앞에! 감독의 질책이 약효가 있었는지 후반전에 들어서면서 선수들의 움직임이 눈에 띄게 달라졌다. 김진순의 플레이도 슬슬 물이 오른다. 볼 받기 전에 빨리 반대쪽 봐봐. 아이미한테 바로 빼. 속공. 계속하고 다니는 거야. 감독 이모경과 코치 오성욱도 콤비 플레이로 선수들을 바짝 조이고 있다. 김진순이 다시 패스를 받아 슛. 10초 남았는데 점수는 32대 20으로 앞서가고 있다. 승패는 이미 결정이 났다. 하지만 끝까지 긴장을 풀지 말라는 감독의 지시를 잘 따르고 있는 선수들. 거의 더블 스코어 차이로 이겼지만 끝나기 전까지는 안심할 수 없는 게 스포츠 경기다. 선수들도 지옥과 천국을 왔다 갔다 한 심정일 게다. 이제야 여유가 생긴 이모경이 누군가를 보고 장난을 건다. 일본 실업팀 소니에서 뛰고 있는 한국 선수 강혜정 역시 이모경의 추천으로 일본에 진출했다. 남자 실업팀에서 뛰고 있는 김성헌도 보인다. 일본 실업팀에는 한국 선수들이 꽤 많이 진출해 있다. 백원철도 그 중에 한 사람. 너무 좋아. 대이도 철강팀에서 코치를 맡고 있는 조범현은 이모경의 대학 동기다. 이때 이모경의 호출을 받은 김진순. 너한테 인사했어? 잠깐만요. 인사해요. 똑바로. 인사 잘하는 대로. 아저씨. 우리 기현. 그냥 확 지나가서 제가 딱 소속은 달라도 선후배의 정을 나누며 사는 이들이다. 아니 항상 한국 팀들이 많으니까 공동 우승하자. 그 항상 서로 간에 응원을 해줘요. 한국 사람 있는 데가 잘했으면 좋겠잖아요. 그런 마음에서. 근데 이제 다 후배들이니까 후배들이 더 잘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냥 한국 사람 우리 그냥 한국 사람이 잘해야지 일단 여기서 사람 먹고 사니까 항상 걱정하고 서로 격려해줘 웃겨요. 11년 전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히로시마 신생팀에 스카우트해온 이모경은 2년 만에 팀에 첫 우승을 안겨주었다. 이것은 신화의 시작이었다. 감독 겸 선수로 능력을 발휘해온 그는 히로시마의 스타로 떠올랐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식적인 부분도 강화하고 싶은데요. 골키퍼 不気味だったんですが、これは難なく今決めています。井村7メートルスロー。 95년 세계선수권 MVP의 플레이어입니다. 이모경. 負ける 것은 大嫌いなんですと 이모경은 話していました. 올 3월에 열린 일본 핸드볼 리그 플레이오프 결승전. 히로시마 메이플 레드. 7년 전 이모경이 스카우트한 오성욱은
코치 겸 선수로 제 몫을 다 해냈다. 이모경과 함께 히로시마 메이플 레이즈 팀의 양대 기둥인 오성옥. 今シーズン来日して6年連続ベストセブン、4年連続最優秀選手を決めています。두 사람 덕분에 메이플 레이즈는 무적의 팀이 됐다. 감독으로 선수들에게 작전 지시를 내리고 있는 이모경. 그러다가 선수로 뛰기도 한다. 이모경과 오성욱의 콤비 플레이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하다. 이제까지 일본 리그 최고의 기록은 5연패. 그런데 이 경기에서 메이플 레이즈는 또 다른 기록을 만들어냈다. 히로시마 메이플 레이즈 일본 리그 시즌 初 6년 연속 7度目の 優勝을 飾りました. 동시에 이번 시즌과 전일본 성호, 전일본 実業団, 국대에 가해 일본 리그 全ての 타이틀을 取りました. 6연패의 4관왕. 이제까지 어느 팀도 이뤄내지 못한 신화였다. 아, 세민짱이 응원에 来てましたね. 아, そうですね. この春から 히로시마 시내의 幼稚園に 通います. 세민짱이 엄마 덕분에 세민이도 히로시마의 유명 인사가 됐다. 임 감독. 早かったですよね. 다음 날 실업팀 대회가 계속되고 있는 경기장. 경기를 관전하고 있는 두 사람 얼굴이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데, 지금 열리고 있는 경기는 남자팀 경기다. 한국 선수들이 뛰는 대이도 철강과 와쿠나가 제약의 경기. 김성원이 스카이 슛을 성공시킨다. 이어 백원철이 멋진 슛을 성공시키자 두 사람은 자기네 팀이 골을 넣은 것처럼 신이 났다. 그런데 관중석엔 히로시마에서 온 응원단들이 눈에 많이 띈다. 와쿠나가 제약의 연고지가 히로시마여서다. 여기 히로시마에서 11년 전인데요. 지금 히로시마 응원단들이 다 왔어요. 협회 사람들이랑. 그래서 지금 속으로는 응원을 하는데 겉으로 막 박수를 지금 못 치고 있어요. 우리 후배들이 잘하기를 바라죠. 그런데 이제 지금 히로시마 사람들 위에서 옆에서 막 다 쳐다보고 있으니까 제가 막 박수 치고 그러면은 이제 역적돼요. 또 히로시마에서 속으로 지금 마음속으로 응원하고 있어요. 한국 선수들이 포진하고 있는 대이도 철강의 우세. 또 다른 감독과 코치인 두 사람. 누나들의 코치에 백원철도 잘 알았다고 한다. 경기 종료 1분 여전. 10점이나 앞서던 경기가 동점 상황에 이르자 이모경도 긴장이 되는 모양이다. 메이플 레이즈 선수들도 같은 지역팀인 와쿠나가 제약을 응원하고 있다. 평소엔 손발이 착착 맞는 선수와 코치지만 지금은 다르다. 결국 와쿠나가 제약에게 역전패를 당하고 말았다. 맥이 쭉 빠진다. 한국 여자 셋만 우울한 얼굴이다. 이럴 땐 표정 관리가 도무지 안 된다. 이날 밤. 니네 일요일 들어왔는데 오늘 시합 떠서. 어디 가면 안 돼. 빨리 따라들어. 이 선수가 백원철 선수예요. 이번에 이번에 올림픽 같이 갔다 왔어요. 오늘 졌어요. 야, 가자. 또 못했구나. 승리의 기쁨이 큰 만큼 패배의 아픔 또한 쓰리다는 걸 잘 알기에 이렇게 찾아온 것이다. 누나들이 왔다는 소리를 듣고 뛰어나온 김성헌. 바리바리 뭘 싸왔나 했더니 맥주와 안주에다 피로 회복제까지 들어있다. 지극정성이 따로 없다. 얘 주라고. 따줄게. 아니, 아니. 레몬도 하나씩 먹어. 큰 누나처럼 살뜰하게 챙기는 이모경. 저 누나들이 어딨어요, 진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오래전 일까지 들춰진다. 저 여자에 대해서는 몰랐어요, 그때. 사춘기. 그때. 예전에 대표팀 시절
함께 경기하던 중에 겪었던 에피소드다. 고등학교 애들하고 막 뛰잖아요. 우리는 여자 대표팀하고 남자 고등부하고 뛰어요. 근데 진짜 남자 친구 그 동기들하고 막 같이 게임을 뛰어요. 막 끌어안고 그럼 막 부분도 막 다 만져가면서 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데 우리 여자들은 진짜 선생님한테 혼나는 게 무서워서 전혀 그런 걸 모르는데 남자애들은 의식을 하고 하더라고요. 창피 오히려 남자애들이 더 창피해가지고 남자애들이 앞으로 오지를 못해요. 부끄러워서 그러셨어요? 가만히 있으신 거? 그 당시에는 몰랐죠 여자애들. 진짜. 그래서 부끄러워. 어? 뭐 지금 알아? 오랜만에 꺼내보는 추억은 또 이런 재미가 있다. 한번 웨이프로 이제 한번 대동하고 시합 한번 해볼까? 그럼 이제 자기는 이렇게 이러고 누나 잠시 그 시절로 돌아가 웃어본 시간 아마 확실한 위로가 됐을 것이다. 다음 날 저녁 아직 실업팀 대회가 한창 진행 중인데 이모경과 오성욱이 잠시 짬을 내 한 행사장을 찾았다. 일본 핸드볼 협회와 한국 교포들이 함께 마련한 자리다. 이제 이모경과 오성욱이 가는 곳엔 늘 카메라가 따라다닌다. 오늘 행사는 이모경과 오성욱이 아테네 올림픽에서 은메달 딴 걸 축하해주기 위한 것이다. 本当に決勝戦で本当に残念ですけれども2位だったんですけれども本当に私は2位でもそのメダルを考えることもできなかったそのチームだったんですけど本当にオリンピックも出れないチームアジアで中国に負けて結局ヨーロッパで出れないチームが本当にオリンピックを出て2位になったことは本当に自分自身にとては満足はできないかもしれませんけれども本当に嬉しいことで本当に最後のナショナルチームの プレイヤーとしても本当に満足できる金メダル、それから喜びの金メダルでした。 이 극장에서 이렇게 뜨거운 환영을 받을 줄은 몰랐었다. 사람들은 당초 메달 예상 종목에서도 빠져 있었던 한국 여자 핸드볼의 명승부와 그 감동을 잊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엄마가 이렇게 대대적인 환영을 받는 것도 모르고 세민이는 잠에 떨어져 있다. 오늘 축하 행사에서는 두 사람을 위한 특별한 케이크도 준비했다. 두 사람을 생각하고 아끼는 사람들의 마음이 충분히 느껴지는 케이크이다. 우승을 해서 환영 같은 거 그런 거는 많이 있었는데요. 올림픽을 따서 이런 환영은 처음이에요. 일본 나라도 아닌데 그죠? 예. 근데 이제 너무 오래 있다 보니까 일본 사람들은 진짜 이제 히로시마 사람으로 인정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 기쁨보다 더 자기네들이 더 많은 기쁨을 누렸던 것 같아요. 너무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오기은이하고 저하고 아기를 낳고 또 아줌마가 돼가지고 이런 역할을 해준 거에 대해서 너무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모르신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 모르는 부분을 우리 회장님이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행사가 끝나자 한국에서 유학 온 여학생들이 몰려든다. 너 뭐야? 반칙이야. 우리 아줌마예요, 아줌마. 대한민국 화이팅! 이제 이모경은 일본인들에게는 스타요, 한국 사람들에게는 자부심이 됐다. 준결승전을 앞두고 경기장으로 향하는 이모경. 세민! 딸 세민이가 왔다. 원정 경기가 있을 때면 며칠은 엄마와 떨어져 지내야 하는 세민이. 아싸? 구구가 이게 뭐야? 슬리퍼 신고 왔어? 쪼짱은 어디 있어? 빨리 이모들한테 가봐. 세민이를 보자마자 달려오는 치코. 고참 선수인 치코는 세민이가 태어나고 자라는 과정을 쭉 지켜봤다. 그런 만큼 세민이에 대한 애정도 남다르다. 제가 맡긴 선수의 남편이 핸드볼 선수거든요. 근데 그 남자도 오늘 시합 입고
그리고 나도 샵 있으니까 협회 사람들이 같이 가자고 그랬나 봐요. 엄마에겐 가장 큰 힘이 될 응원단이다. 우차 아노 기노노 오루노 시부터 좀 지가 때 턴 빠꾸 턴 빠꾸 손나 힘이 준결승전을 앞두고 선수들에게 작전 지시를 내리고 있는 이모경. 기다리게 기다 나니까라 조금만 턴 신나고 돼요. 어? 설레. 목표인 우승까지 가려면 일단 오늘 이 산부터 잘 넘어야 한다. 관중석에 자리를 잡은 세민이 한두 번 와본 게 아니다 보니 자세가 딱 나온다. 상대팀은 호쿠쿠 은행. 그동안은 벤치를 지켰던 오성욱도 오늘은 가세했다. 상대편의 공격을 끊어가며 속공으로 몰아붙이는 히로시마 메이플 레즈. 시작이 좋은 편이다. 좀처럼 칭찬을 잘 안 하는 이모경이 오늘은 인심을 후하게 쓴다. 오성욱은 후배들에게 골을 적절히 배급해주며 경기의 흐름을 유도하고 있다. 늘 야단만 맞던 김진순에게도 칭찬이 쏟아진다. 점수차를 어느 정도 벌려놓은 가운데 전반전이 끝났다. 이때다 싶어 달려오는 세민이. 세민 어떻게 들었어? 언제 들어오고 빠져야 하는지 다 아는 꼬마 선수 세민이. 쫓아가서 빨리 가야지 세민이. 어? 엄마한테 오고 싶었어? 네. 안 돼, 쫓아가서 가야지. 수리. 엄마 지금 운동하잖아. 그럼 세민이 이제 안 데리고 온다. 하지만 이걸 갖고 뭐라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지분 다 뒤쪽에 대고. 작전 지시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선수들. 저도 메이플 레이즈의 선수인 양 세민이도 한 자리 차지하고 앉아 있다. 어 소리대 고치 마모떼 고치와 진준이가 한둘이 에미가 신지휘은이 조금. 후반전이 시작됐다. 오성욱은 펄펄 날고 있다. 점수는 10점 이상 벌어져 있다.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메이플 레이즈. 대세가 거의 기울어질 즈음 이모경은 선수를 교체해 아줌마 선수 오성욱을 쉬게 해준다. 결국 10점 차이로 메이플 레이즈가 결승 진출을 확정지었다. 올림픽 참가로 두 달 동안 비워두었던 감독 자리. 이 때문에 처음엔 고전도 했지만 고비고비를 잘 넘겨 우승까지 이젠 한 경기만 남겨놓고 있다. 아이고 대들, 아이고 다음 소리. 그 짱짱하던 모습은 어디 가고 경기가 끝나면 파김치가 따로 없는 이모경. 아 힘들다. 게임 뛰고 뛰는 게 낫지. 아유 선수들 보려면. 이제 결승전만 남았잖아요. 계속 이기고 작작하면 기분 좋잖아요. 그 끝나고 나면 그냥 안심을 하는데 일단 시작해서 끝나기 전까지 이제 결과가 막 완전하게 막 다섯 여섯 골 이상 벌어지지 않는 이상 계속 그래도 마음이 안정이 안 돼요. 일단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맨날 유니폼 나갖고 다니는데. 그러니까 누구 성욱이라도 진순이라도 부상하나 당하면 바로 들어갈 준비는 지금. 언제라도 구원병으로 투입될 각오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날 밤 이모경은 세민이가 묵고 있는 방을 찾았다. 세민이를 돌봐주는 쪼끼는 경기에 방해된다고 자기가 세민이를 데리고 자곤 한다. 세민이 맨도 미루느니 개축구 나갔다? 나 이제 나 해보자. 아참 뭐네요? 뭐 나가서니 좀또 웃겨리고는 없어요. 감히 또 이천이. 엄마 힘든 걸 아는지 말썽도 안 부리고 착하게 구는 딸이 기특하기만 하다. 오늘 하루는 세민이를 데리고 잘 생각이다. 아니야. 아니야? 그래. 한번 그려봐. 세민이가 가장 잘 그리는 건 엄마 얼굴이다. 파마 머리 했어, 엄마? 와, 잘 그리네. 엄마 이렇게 파마 머리 했어? 네. 또 아빠 얼굴도 그려봐. 아빠 얼굴은 크니까 못해. 아빠 얼굴은 크니까 못 그려요? 아빠 얘기가 나오자 전화를 아빠. 거는 세민이. 세민이 아빠는 토야마라는 곳에서 배드민턴 실업팀 코치를 맡고 있다. 미안한데, 아빠가.
아빠 빨리 와. 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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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체이가 전화기를 타고 흐르는 부녀간의 정이다. 한편 이 시간 오성욱은 팀 트레이너를 불러 몸의 근육을 풀어주고 있다. 오늘 오랜만에 경기를 뛰었더니 몸이 말이 아니다. 결승전이 남아있으니 긴장을 풀 수도 없다. 그러니까 한 경기 뛰고 나니까 좀 이렇게 다리가 좀 피로가 쌓이는 것 같은 느낌? 저도 내가 경기에서 잘 뛰는 것도 중요하지만 평소에 몸 관리를 잘 하느냐 못 하느냐에 따라서 선수 생명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팀 트레이너가 한국말로 인사를 한다. 에, 저는 아야코의 나미입니다. 그러다케. 오케이. 오케이. 나 배교 시작했는데. 소, 조금 더게. 왜 배우기 시작했대요? 겨울 연가. 이른바 욘사마 열풍이 여기까지 불어닥친 것이다. 이날 밤 이모경은 결승전을 앞두고 밤늦게까지 작전 계획을 짜고 있다. 결승전을 앞두면 늘 긴장이 되지만 이번엔 더 걱정이 된다. 안 뛰시고 하는 거는? 예, 지금까지 제가 11년째인데 제가 결승에 가서 지금 안 뛰는 거는 처음이에요. 근데 항상 결승 올라올 때마다 선수들한테 결승에서 질 거면 우리는 처음부터 시작을 하지 말았어야 된다. 이제 그렇게 말을 하면서 선수들 또한 결승까지 왔으니까 이기게요. 맨날 저한테 이제 그런 식으로 했는데 제가 빠지고 지금 내일 처음으로 결승하는 거거든요. 드디어 결승전이 열리는 날. 과연 올해도 우승컵을 안을 수 있을까? 오늘 맞붙게 될 팀은 오므론. 늘 결승에서 만나곤 하는 이 팀에는 한국 선수가 두 명이나 있다. 특히 홍정호는 이모경, 오성욱과 3인방으로 불렸던 대표 선수 출신이다. 늘 그 말 했어요. 잘났어. 얘네 팀이요? 네. 맨날 싸워요. 네, 붙어야 될 거예요. 아직은 싸워요, 우리는. 반대쪽인데. 그렇지. 근데 한국 사람들이 또 열심히 하는 거 다들 봐주니까 인정해주고 하니까 열심히 해야죠. 시합까지 오셨어? 그러니 승부의 세계는 냉정한 법이다. 허스타하게 얘기를 하자 이거지. 걔네 때 스타트 결승전을 앞두고 승리를 결의하는 선수들. 오므론 팀도 서력을 다짐하고 있을 것이다. 관중석도 달아오르기 시작한다. 경기가 시작됐다. 먼저 히로시마 메이플 레이스가 한 골을 넣는다. 물러설 수 없다는 듯 오므론의 추격전이 잇따른다. 다시 메이플 레이스의 공격. 경기가 치열한 만큼 몸싸움과 신경전도 심하다. 심판 판정이 잘못됐다고 항의하는 이모경. 한치도 물러설 수 없는 경기인 것이다. 찬스, 찬스야. 그리고 지금 성우한테 붙으니까 2대2가 되잖아. 안내하고 하고 들어가 그거를 골도 저쪽다 보내고. 이제까지는 비교적 쉽게 경기를 풀어왔지만 역시 결승까지 올라온 팀이라 만만치 않다. 일본 대표팀 감독이기도 한 오므론 감독에게는 자존심이 걸려있는 경기. 감독들끼리의 신경전도 대단하다. 다시 메이플 레즈의 공격. 팽팽한 대결이 이어지고 있는 결승전. 어떤 팀이 최후에 웃게 될까?
지금 엄마 보여, 만져? 너 엄마 이거 끝나고 보자. 너 순엄마만 기다려. 한국방송.